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아리따우신 분은 사모님이자 실세. 이 공방의 실세. 이게 아니야. 전혀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걸 왜 나눠주시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무가 놀면서 기운 좀 내라고. 아니 동영상이라니까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찍게 말씀인데? 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네. 살아있었네, 은경씨. 더 이뻐진 것 같아. 살이 좀 빠졌어요. 왜요? 마스크팬이라고 힘들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대표님은 이제 아이고 너무 멋지네. 고생 왔어요 우리 대표님. 네. 멋져졌어요. 아이고. 멋져졌어. 어, 코로나 빨리 막아. 코로나 우리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묶어서. 지금 면으로 나온 거 말고 일반 이거 마스크는 지금 수단도 많더라. 그래서 부부지만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거 아시죠? 뽀뽀 안 됩니다. 뽀뽀. 다른 방향으로. 아. 서로 등지고 마주보면 안 돼요. 맨날 이렇게 앉아 다들 만나면 그쵸? 이렇게 오늘은 관평동 목수의 집 공방, 목수 공방에 놀러 왔어요. 아, 마스크에서 향기가 나요. 아, 좋은가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좋아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안 보여서. 예뻐 보이는, 예뻐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관평동에 있는 목수의 집입니다. 저희 요즘 힘드네요. 체험이 없어서요. 행사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죠. 옆에 계신 잘생긴 그 피노키오 아빠 같이 생기신 피노키오 앞 할아버지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 소개해 주십시오. 아이. 다 영어로 하실 건가 보다.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있어. 오, in English, speak in English. 난 그 베트남에 라이딩 하러 가려고 영어를 좀 배우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베트남에서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베트남도 못 갔지. 어저께 섬진강 라이딩 가자 그러는데 섬진강도 못 갔지. 바빠서. 아, 근데 힘들어. 나는 안 바빠. 안 나가시니까 좋지 않으세요? 안 나가니까 돈을 벌지. 여기는 바빠요. 저는 한가해요. 쉬고 있어요. 나물 내 유인길 씨는 그 비규격으로 스페셜 규격으로 내가 준비해드릴게요. 원래 규격 그 제품만 이렇게 나눔하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그 나눔을 페이스북에 봤더니 갑자기 나물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뒤늦게 봤어. 예전에 저희가 시골집에 땔감이 없을 때 옥수님 나무 쪼가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마니로 두세 개만이 가져가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 너무 잘 써요. 아궁이 불 때 때 쪼가리 나무들로 불 쏘시게 하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전혀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걸 왜 나눠주시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나무가 놀면서 기운 좀 내라고. 깊은 뜻이 진짜. 그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나무에서는 코로나가 몇 시간 못 버텨요. 철에서는 한 3일 버텨도. 네. 나무 만지면서 코로나 이겨내라고. 와 너무 정말 퍼주시는 목수 부부님이세요.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은 퍼 담기도 지금 부족한 반에 다 퍼주고 계세요. 막 500개, 400개, 4,000개를 막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근데 오시면서 그 가져갈 그
종이백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오셔서 가마니, 비닐팩 이런 거는 갖고 오셔야 된대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드리면 돼요, 안 갖고 오시면. 그래서 또 특별히 마을 기업에서 그 제작한 종이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아, 지금 근데 다 끝나지 않았나요? 신청할 수 없잖아요. 신청은 다 끝났죠. 그죠. 신청은 할 수 없대요. 그냥 저까지만 받아가는 걸로 할 건데요. 다음 기회에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한테 나눔을 하시나요? 30여 분 넘는 것 같아요? 네, 30분 넘죠. 네. 그 외지 지역으로는 다 택배를 보냈고, 네. 여기는 내가 지금 그 나쁜 기일이 촉박해서 네. 포장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 가까이 계신 분은 택배 보내주면 좋지만, 네. 와서 가져가시는 걸 하고, 멀리 계신 분들은 택배를 보냈어요. 와, 다 직접. 그것도 기부처럼 나눠주시는 건데도 다 택배를 막 송장 만드셔서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차 타고 잘하셨어요. 주변에 떨어진 팝콘이라도 내가 주워 먹겠다고. 주변에 오늘 안 왔으면 없어. 없죠. 국물도 없어. 운이 이렇게 좋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주는 마스크와 함께 막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 너무 뵙고 싶어요. 마스크 쓰고 하니까 말이 더 잘 나오네.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좀 가려지니까 덜 창피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얘기를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들. 맞아. 자, 저는 우정동에 선물 사러 갑니다. 네. 재료 사러 가신다고 하시네요. 안녕. 저는 사모님과 함께 계속 자 2부 손가락으로 2부 시작합니다. 네, 관평동 목수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모님께서 원래 무슨 일을 하시죠? 수강 하시거든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쉬고 있어요. 쉬고 계십니까? 아, 작년까지 너무 바빴거든요. 맞아요. 12월 말에까지 바빴어. 매주 사람들이 오고요. 20~30명, 30명, 50명 뭐 계속 체험하시고 행사 있으면 행사 나가시고 교육해 주시고 만들게 하고 색칠하게 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네요. 아, 속마음. 쉬니까 좋다. 아, 돈은 그쵸? 안 들어와서 좀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 맞아요. 이제 끝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저희 아는 소상공인 이게 형님 언니들 다 많으신데 아 이게 3개월만 더 가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글쎄 그럴 것 같아. 네. 한 달 정도만 이제 끝나면 어떻게 추스려서 이렇게 그동안 모아놓은 걸로 아니면 지원해 받는 걸로 어떻게 가겠는데 이대로 만약에 혹시나 3개월이 계속 된다면 진짜 힘들어질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언제 끝나려나 정말. 끝나겠죠. 코로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코로나 물러가거라. 네 진짜. 그 이 코로나 틈 안에서 혹시 목수의 집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온라인 강의? 재료 DIY 패키지? 저희가 처음에 이 마스크로 저희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5천 개를 넘게 판매했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완제를 주문을 받다 보니 완제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수량도 딸리고 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DIY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재료만, 네, 원단만 해놓고 실과 바늘을 넣어주고 꼬매는 시간이 너무 저희가 오래 걸리니까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오히려 시간이 많기 때문에 꼬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 바늘을 넣고 완제가 6,000원인데 반제를 3,000원, 4,000원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그럴 때 본인들이 집에서 한 10개는 만들어서 선물해줄 수 있겠다 해서 10개, 30개, 40개, 50개를 주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나무로 만드는 무언가도 완제가 아니고 반제 택배로 보냈을 때 집에서 무언가 만들어서 아니면 칠할 수 있다거나 무언가를 담아서 보냈을 때 완성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쉬고 있어서 네.
다른 거 하고 있었어요. 다른 거. 다른 일도 하고 있었어요. 네.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식구끼리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다가 조금 길어지니까 이 사이가 다시 나빠졌다. 제발 좀 헤어지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쉬고 있는 시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데에 집중하는 일이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어려운데 뭐 배우십니까? 감병점 이렇게 돌봐주신 분이 계신데 영양사 선생님이시군요. 영양사 선생님. 그나마 만약 제가 바빴으면 맞아 그렇게 보신 거예요. 마음이라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그래도 이렇게 챙겨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옥수지 오늘 제가 이렇게 놀러 왔으니까 이것저것 얘기도 나누고 나무도 얻어가고 그거 가지고 또 무언가 창출을 해서 뭐 할 거예요? 함께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텃밭침이라도 만들던지 뭐 화분이라도 만들던지 할 거는 너무 많아요. 쟁반을 만들던지 도마를 만들던지 도마 반지와 사포만 보내주고 집에서 가르세요 할 수도 있고 반지 정도로 무언가 기획을 해보면 뭐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뭘 할까? 다른 좀 전에 왔다 가신 분은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이었어. 아이들하고 도미노 그거를 하겠다고 하고 아이들 자기 거기에다가 소원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도미노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 둘을 지금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목수의 집에 가서 목공을 배우자 해서 아이 둘을 등록시켰어. 아하! 이 시간에. 그렇군요. 이렇게 따로따로 개인 교수처럼 비접촉 되게 하면 그 나름 수업이 또 잘 될 것 같네요. 네. 전화가 오는 관계로 전화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냅시다. 네, 감사합니다.